어릴 때도 편지는 많이 써보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기분이 묘해지네요. 이런 편지도 사랑한다는 말도 좀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벌써 가족의 품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군요. 지난 8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학원에서 한 공부도 여기저기에서 한 아르바이트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추억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성인인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게다가 저는 인간계를 구한 용사의 딸이잖아요. 이제 저는 저만의 개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어요. 늘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꼭 지켜봐주세요. 아, 요즘 아가씨가 걱정입니다. 취업도 안 되고 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계시고. 하, 따분하고 무료한데 돈은 필요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소녀요? 재물이 필요한가? 가까운 곳에 어쩌면 그대가 찾고 있는 일이 있나니.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대가 평범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큰 일을 할 제목은 못 되는구나. 코스모스가 보여준 그대의 이미지는 계산에 뛰어나며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대는 그 뛰어난 재주로 먹고 살 운명이로구나. 하지만 너무 이제에 밝아 부당한 방법까지 써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나니 그 인과의 업이 가볍지 않음을 탓하게 되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과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항상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요. 스릴과 재물을 찾던 아가씨는 결국 사채업자가 되었다. 엠브리오 왕국 수도에서는 용사의 딸인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에 아가씨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했다. 그곳에서 아가씨는 뛰어난 계산 능력과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는 점점 자신의 사업을 번창시켰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빨리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가씨는 결국 자신만의 불법 조직을 만들었다. 아가씨의 조직은 점점 고리의 이자를 뜯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고리의 압박에 고통스러워했다. 결국 참다 못한 사람들이 아가씨의 조직을 도시 경비대에 고발을 했고 아가씨는 그렇게 범죄자가 되었다. 비록 범죄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가씨는 사채업자를 그만두지 않았다. 결국 아가씨는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쉽게 돈을 빌리는 사람은 나중에 안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바보같이.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모르고 말이야. 대륙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아내겠어.